대구시가 내년부터 월세 비중이 소득의 30%를 넘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그 이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대구시가 내놓은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지역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은 약 65만 명입니다. 대구시 전체 인구의 35% 정도를 차지합니다. 대구시가 내놓은 청년 주거안정 정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사회 진입하거나 신규 유입한 청년들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과 전월세 융자금 이자 및 전세 보증료 지원,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. 먼저 월세 지원은 한 달 소득 중에서 월세가 3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가구에 월 15만 원씩을 지원합니다. 내년부터 2,500가구씩 4년간 지원해 2025년이면 대상이 되는 전체 1만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는 5천만 원까지 2%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도 연간 최대 100만 원을 4년간 지원합니다. 2025년까지 대상이 되는 1만 2천 가구에 모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두 자녀 이상 신혼 부부에게는 내년부터 대출 이자가 전액 지원됩니다. 청년 가구와 신혼 부부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진행됩니다. 대구 도시공사와 LH공사 그리고 재생사업을 통해 1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. 이 중에서 4,000호는 교통과 교육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.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 임대 이자가 또 주변 50%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2평 넓게 지금 현재 제공되어지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에서 2평 이상 약 9제곱미터 이상 전용 공간을 확대해서 그렇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청년 주거 안정 대책에는 앞으로 4년간 총 884억 원이 투입됩니다. 내년도 88억 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이번 정책을 통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0만 가구 중 55%인 5만 5천여 가구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구시는 이번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